반갑습니다. 아 치원이 토론 컨텐츠를 또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회로 마무리될지 장기 컨텐츠로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1화로 두지 맙시다. 이거는 최소 테스트이기 때문에 영화. 아 영화 제로. 나촌으로 살 것인가 정촌으로 살 것인가 후죠. 다 전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저 친구로 살고 싶어하는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괜찮고 잘하는 게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엄선을 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제가 학창시절 그래도 반에서 10등 정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치원이는 언제나 전교권? 그렇죠. 전교 3등 안에 물던 친구예요. 그거는 맞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 똑똑하게 살아보고 전교 1, 2등 해가지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대학교 잘 갔습니다. 그렇죠. 서강대는 굉장히 명문대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간 거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행복할까요? 어제 치원이에서 잤습니다. 치원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서강대를 간 거 너무 기특하고 뿌듯한 일이죠. 근데 지금 샌드박스 기대! 서강대보다 기대! 이게 잘못된 생각 사고예요. 서강대까지 나온 샌드박스라고 또 연결을 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직업에 기초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샌드박스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거는 글쎄요, 누가 만들었을까? 좋은 대학 나와야 대기업 간다. 이런 루트로 보내버리면 토론 주제가 사회 비판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주고 차분하게 좀 그럴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네. 똑똑한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몸 좋은 사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몸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싶죠. 그냥 샤워하고 몸에 물기 닦을 때 여기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 한번 나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름마다 바닷가 가서 위통 벗으면은 그 여자들의 약간 시선, 남자들의 시선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이번 생에 안 돼요. 다음 생에 나처럼 태어나서 해보시라고요. 아 그게 있어요. 이제 뭐 가꾸는 거 저도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짜봤습니다. 인정해버릴게요. 자기 저런 게 너무 좋죠. 네 맞아요. 피지컬도 크죠. 그것뿐만이 아닌 치원이의 매력 어필로 제가 그렇죠. 승부를 걸어가도 될까요?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만 이렇게 했죠. 네. 이 발성 소리 들어보세요. 끝까지. 치원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죠. 그 능력치를 처음 발현을 시켰습니다. 무슨 능력치요? 발성이 남다른 친구예요. 목청 아니 이 예를 들어 아무래도 얘기를 하면 탈크를 보세요 자꾸. 학교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장기자랑 시간 있고 그럴 때마다 치현이는 지가 하겠다고도 안 해요. 주변에서 목성 발성 좋고 그러다 보니 이제 노래를 또 시켜봤는데 타고난 거야. 어머나 노래를 정말 잘하면 제가 자료 영상 첨부할게요. 다방면으로 네. 팔색조다라고 감히 표현을 드리고 아니 발성 얘기로 끝내시라고요. 팔색조까지 가지 마시고 누가 발성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김범수로 태어나고 그렇게 따지면은 키다리형으로 태어나고 보디빌드로 태어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스펙만 논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인이랑 저랑 중학교 때부터 손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도덕적인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르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준비해온 자료를 좀 볼까요? 네, 뭘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럼요. 네.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별로 안 써놨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주변 친구들한테 베풀면서 지식들도 공유해달라고 해서 공부도 같이 배우고 주변의 영향력을 되게 어릴 때부터 네. 끼쳤단 말이죠. 포현지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좋은 발언이에요. 아주 멋있죠. 네. 누구나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치원이가 과연 그런 애일까요? 영상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치원이 깔려고 하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아니 당신의 말이 틀렸다는 걸 제가 증명. 저는 갤러리에 인수하고 있는 운짜리 하나 있어요. 이거 방송을 쓰려다가 너무 못 쓸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여러분들에게만 소리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거를 보시고도 이 친구가 미친년이 하나를 좀 못 빼고 야 이거 뜰 거 아니야 진짜. 야 이 족같은 새끼야. 그게 맞지. 그게 야 이 미친년아. 야 이 개운동산 새끼야. 자 이거를 누구한테 했느냐? 얘한테 한 겁니다. 이 친구한테 재능을 나눠줬습니까? 같이 당구 치면서 재능을 나눴어요? 들어보세요. 서로 욕이나 하고 들어보세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냐고요. 자, 단편적으로 네. 친구와 친구 사이 욕한 걸 가지고 증거처럼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처럼 욕한 거 제가 갖고 와요? 네.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려고 하냐고요. 네. 네.
저희 그때 보셨죠? 서로 못해도 다독여주고 이게 선한 영향력이지. 나처럼이 다독여준다고요? 저희는 서로 다독여줍니다. 똥 싸는 친구, 만약에 나처럼 정찬이 팀을 했다? 나처럼이 과연 정찬이한테 이쁘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정찬이 먼저 나쁘게 말하니까 그런 거야. 이제 피치를 좀 올려서 레전드스러 하나 풀겠습니다. 뭐야? 호연지기 중에서도 동맹무쌍, 아무래도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죠.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저희 학교 짱 출신이라고 해서 짱 굉장히 힘 세고 싸움을 잘하는 그 분의 눈에 띈 게 치원이었어요. 눈에 띄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좀 거슬렸겠죠. 치원이란 존재가.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 키는 다 160대였고 그렇죠. 그 친구는 180 정도 되는 좀 거부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라고 봅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뭐 싸움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치원이한테 이제 너 이제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 그 친구는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치원이가 뭐 친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같이 올라가면 싸움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봐요. 뭐 그냥 겉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홀로 그 자리에 갑니다. 홀로. 패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승부가 났죠. 싸우다가 이제 경비 아저씨의 출몰로 인해서 등장으로 인해서 싸움이 종결이 됐는데 그 자리까지 학교장이 당신한테 여봐요 친구 끝나고 나 좀 따라와 하면은 따라갈 수 있겠어요 혼자서? 아니 그것 때문에 같이 정치원으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동맹무쌍하다는 거지 사람이. 아, 그러다가 되게 나중에 인생의 풍파를 만나거나 어떤 시련을 겪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그러면 견뎌낼 수 있는 호연지기가 있다. 그럼요. 동맹무쌍한 거 아닙니까? 용맹무쌍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뚜렷한 비전. 서른이는요 저희랑 술을 먹다가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자리를 박차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친구예요. 더 마시고 싶겠죠 사람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접을 줄 아는 이게 호연직입니다. 이게 정치원을 거기서 새벽 2-3시까지 더 마시자고 하는 애예요. 그런 게 보세요. 부모님의 속을 썩히고 가정을 꾸렸을 가정에 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본인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은 겁니다. 초등학교 잘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5시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운동을 2시간씩 꾸준히 하는 애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술도 끊어버려요. 치원이요? 어제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낮에 저랑 같이 버거킹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치킨까지 양념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런 애예요. 호연지기요. 자, 사람이 완벽하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치원이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조금 나사 풀린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매력을 더 높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당사자한테 물어볼게요. 네. 치원이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네. 물어볼게요. 당사자한테 물어볼게요. 라출모 태어난. 근데 만약에 당사자마저도 라출모 태어난다 그러면 아니 그건 투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고 당사자들 말고 그 주변 친구들까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정규한테 물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해? 지금 너네 거 보고 있어. 보고 있었어? 자 다시 태어나면 라출모로 태어나실래요? 정치원으로 태어나실래요? 내가 솔직히 두 분 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라촌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맞죠. 이게 맞아요. 왜요? 치원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철웅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뭐 피지컬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철웅이의 그 자기관리 모습. 그렇지. 일찍 일어나는 모습. 그렇지. 약속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닮고 싶어요. 그러면 왜 정촌으로 태어나기 싫어요? 내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 야 아니라고 해봐. 아니라고 해봐! 이게 맞다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치원이 이미지가 좀 무너지는 게 아쉽긴 한데 뭐 여러분들 알 건 아셔야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변론하고 네. 제 입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뭐 재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기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서 오고 자기 삶이 행복해야겠죠. 치원이란 친구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도 가끔 못 지키고 친구 결혼식 날짜를 까먹는 친구예요. 당일날 기억을 해버리는 친구라고요. 이 정도로 빵꾸난 모습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요. 깜빡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자, 저 최후 변론 가겠습니다. 네. 본인이 행복하고 자기 만족 중요하죠. 근데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치원이는 아니 무슨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악의 없이 피해를 주는 가끔 물론 허당기 좋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몸이 나초롱이야. 와, 와 샤워할 맛 난다. 와. 헬스장 가서 샤워를 3번 시키게는 여러분들 다음 생에 나처럼 태어나서 한번 느껴봅시다. 판타스틱하고 버라이어티하게 살고 싶으세요? 네. 혹은 뭐 자기 관리하시면 선매일 네.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자, 발성은 노래방을 가야만 빛이 납니다. 몸은요 그냥 활동만 거둬도 빛나는 게 몸이에요. 여러분. 평생 자기 관리하다가 맛있는 거 못 먹고 여러분의 선택은 나처럼
자, 다음 2라운드에서는 승규리와 진규리로 대결을 합니다. 네. 네, 다시 태어난다면 저로 살지 이 친구로 살지 무조건 태어나셔야 됩니다. 고르셔야 돼요. 힘들어도 고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굿! 감사합니다. Okay. 순위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엄청 뭐하는 새끼예요?